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89일차 강의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걸 먼저 간단히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많이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어제 배웠던 거, 즉 88일차 표현 때 배웠던 거 뭐가 있었나요? 그 전에 무한도전, 즉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오늘은 방송되지 않을 거예요 정도의 표현이 있었었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뭐가 방송되다 정도의 동사가 air 요 노마 자체가 공기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를 쓰였을 때 뭐뭐 어떤 방송 따위가 방송되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something, some program won't air today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한도전 넣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했었나요? 그제 무한도전 won't air today, 그죠? Some program won't air today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포인트는 그때 잡아드렸던 게 will not이 연음화가 축약이 됐을 때는 want라고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won't 이렇게 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아가시고요. 오늘 편 여러분 89일차 강의 뭐 어떤 표현을 배워볼 거냐면 일단 한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이 사진 초점이 안 맞아요. 이 사진 고마 초점이 안 맞는 일이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는 스토리 지금 참고해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들으시면서 상황 조금 더 연상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부서에서나 그렇고 어디든지 놀러를 가게 됐을 경우에 솔직히 먹는 거 그 외에 또 남는 거는 사진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먹을 거 먹고 뭐 행사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야유 행사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꼭 빠질 수 없는 코너가 그죠?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는 코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진사 아저씨가 막 아, 얘 뭐 해보소? 뭐 해보소? 해갖고 일단 다 탁 이렇게 앵글을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 자 찍는데 자 하나 둘 셋 하고 김치 하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 한 컷을 찍었는데 솔직히 한 컷 찍어서 한 컷에 이렇게 딱 마무리되는 경우는 없죠. 미안해, 이거 사진 이거 초점이 안 맞는데 이거 다시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사진사 아저씨들이 혹은 사진 찍는 사람이 많이들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찍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표현이 한글로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진 초점이 안 맞아요. 이 사진 초점이 안 맞네요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언제 써야 될지 조금 더 감이 오시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영어로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이게 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isten very carefully everyone.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Oh,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장도 여러분 크게 어려운 단어는 한 글도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 자체에서 초점이 안 맞네요. 이렇게 시작했는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매듭을 지었는데 우리가 문장을 어디 시작했냐면은 This picture is 이런 식으로 일단 이딴 식으로 시작을 했죠. 해석하게 되면 말 그대로 this, 이 picture, picture. 그래서 이 사진은 is입니다. 해석 자체 비동사에 이다 있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this picture, 이 사진은 이대요. 자, 어떤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초점이 안 맞다라는 건 말 그대로 초점에 밖으로 나간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 어떻게 했냐면 out of focus라고 우리가 써봤고요. 여러분 말 자체가 해석은 말 그대로 우리 식으로 했을 때 초점이 안 맞는 정도로 딱 해석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죠? focus의, of의, out,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있기는 말 그대로 초점이 안 맞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이 사진은 이래요. This picture is 어떤데요? 초점이 안 맞는 out of focus. 합쳤을 때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야, 사진 초점 안 맞다. 사진 초점이 나가붙다. 안드로메다로 가붙다. 요런 뉘앙스의 문장이 된다는 거죠. 이제 확실히 좀 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덩그리 자세히 볼 텐가 자세히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이얼로그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y time first everyone.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자, 들어보세요. 자, 김치 하세요. 간이대.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기다려보소. 아유, 이게 미안해. 이 사진이 이게 그러네요. This picture is. 자, 어떤데요? 초점이 안 맞는지, 초점에 밖에 있는, 초점이 나간. Out of focus. 아, 미안해. 다시 찍을게요. 이 사진이 입니다. This picture is. 어떤데요? 초점이 안 맞는지, 초점이 나간. Out of focus. 합치면요.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이렇게. 해서 오늘 표현 계속 배워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여러분 다이어로그 읽어드릴 게 있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상황 조금 더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막 딱 오늘 사진 찍으러 막 친구랑 같이 놀러 간 거예요. 갔는데 Hey, we have such a nice weather today. Hey, we have such a nice weather today. 야, 오늘 진짜 날씨 쩐다. 오늘 날씨 진짜 죽인다. 가자, 그렇게 해. Tell me about it. 내 말이. Hey, 대건. 야, 대건아. Let me take a picture of you. 내가 네 사진 찍어줄게. Let me take a picture of you. Strike a pose. 포즈 잡아봐라. Say 김치. 하하하 한 거죠. 저도 그 상황이 김치 이렇게 하고요. 그랬을 때 Alright, let me check the photo. 아가 이제 사진 찍어주고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Whoops. 뭔가 이상한가 봐요. 왜요?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야, 미안하다.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이렇게 되는 거죠. We need to take another one. 다시 한 컷 찍어야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다이로그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확실히 조금 더 감이 오시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장을 녹화하고 쓸 수 있을지요.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 톤으로 가기 전에 평소와 청소처럼 오늘도 발음 팁 좀 야무지게 드리고 발음 좀 잡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 this picture is까지 한 번에 갈 거예요. 그죠? This picture is까지 한 번에 갈 건데 this picture is 이렇게만 발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picture 할 때 you are, 그 즉 r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r 이런 뉘앙스를 넣어서 this picture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is까지 한 번에 가면은 this picture i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this picture is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조금 더 포인트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out of focus 하지 마시고 일단 focus가 아니고 focus니까는 f 사운드 focus 이렇게 가겠죠. f 사운드 살리시고요. out of가 연음이 되면 out of 이렇게까지 부거든요. 따라해보세요. out of not out of예요. 그래서 out of focus까지 한 번에 샷 가셔서 out of focus 듣고 따라해보세요. out of focus 그죠? 요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쳐보면은 this picture is 그죠? 으뜻하고요. out of focus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확실히 감이 오시나요? 아시겠죠 여러분? 쭉 던져버리고 시계 봤어요. 던져버리고 자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 톤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now's your turn everyone. 지금 방금 팁 드린 거 꼭 살리셔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등은 이거 사진 찍어줄게요. 야, 자 김치 이제 해봐버리 아 오케이 보자 확인 한번 해보자. 아이고야 예 미안하대. 이 사진이 이네 어떤 상황인데요? 초점이 안 맞는 이 사진이 그래요. 어떤 상황인데요?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는 자 원하세요 한 번만 더요. 이 사진은 뭐뭐입니다. 어떤데요? 그죠? 초점이 안 맞는요. Excellent, everyone.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이 사진은 이래요. This picture is 어떤데요? 초점이 안 맞는요. Out of focus.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편 한번 스피드하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되게 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말 그대로 사진 자체가 focus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죠? Out of focus. 그리고 만약에 또 out of가 많이 활용되는 게 제가 TV도 남겨드렸는데 out of questi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그 질문에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oh, this is out of question 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된다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뭔가 말해서 hey, that's out of question 그건 말 자체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말 그대로 그건 질문의 요지에서 나가 있는 거잖아요. out of question 이럴 때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즉 out of 뒤에 뭔가를 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센스 있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This picture is out of focus. We need to take another one. 다른 사진 한 번 더 찍어야겠다까지 했던 거 꼭 기억하셔서 많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 이상 크게 내뱉어 보시면서 꼭 여러분 것도 만들어 가시고요. 내일도 즐거운 표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 bye.